트레더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다른 감정과 또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설 때 날씨가 정말 좋아서 계획에 없던 짧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친구의 방문으로 작은 즐거움을 느끼거나 또는 평소에 하지 않던 엉뚱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 자, 그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변화에 용기를 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곤 하는데요. 음악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파고드는 행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브랜드 라디오의 뮤직 코디네이터 조혜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자, 어느덧 향긋하고 상쾌한 네. 그런 향기들이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 시기가 왔어요. 네. 겨울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봄이 막 올 듯 말 듯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음악 들어볼까요? 네. 네, 유라 씨 말씀처럼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눈앞에 다가온 기분 좋은 상쾌함. 모든 변화에는 에너지가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봄을 앞둔 이 시기는 왠지 새로움, 시작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기분 좋은 기다림 음악. 오늘도 주제가 참 좋습니다. 겨울의 낭만을 외치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아, 너무 변덕인가요? 하지만 그래도 왠지 저는 좀 새로움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순간들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요, 더욱더 기분 좋은 기다림으로 좋은 음악들 함께 한번 해볼게요. 첫 곡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네, 96년생, 20살이 채 되지 않은 뉴질랜드 출신 싱어송라이터 로드의 음악 로열. 힙합과 일렉트로닉, 아트팝과 그라임 등을 뒤섞어서 최신의 느낌을 부여한 곡 자체의 완성도도 참 뛰어나지만요. 팝스타의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일침을 가하는 아주 모범적인 가사. 예, 수상의 큰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곡입니다.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 음악, 로즈의 로열, 오늘의 첫 번째 음악으로 들어볼게요.
기다리는 두근거림이요. 이 음악의 비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나게 해주네요. 우리를 기다리는 봄의 향기들과 예쁜 모습들 느낄 수 있었던 정말 특별했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곡도 들어볼게요. 네. 드라마 OST로 귀에 익숙한 음악입니다. 빅 베이비 드라이버의 Tuesday Song. 속삭이듯이 나른한 음악, 바로 봄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보컬과 연주가 아닐까요? 반복되는 기타의 핑거링과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음을 간질간질 미소를 띄게 해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악, Tuesday Song. 눈을 감고 바람에 사르르 실려오는 듯한 그런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뭔가 봄비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좀 더 감성적인 네. 그런 포근함 딱 어울리네요. 봄비 내릴 때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네, 두 번째 곡은요. 뭐 지금 들어도 좋지만 언제 들어도 어디에서 들어도 참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곡 들어볼 차례네요. 네. 감각 있는 스탑모션의 뮤직비디오가 아주 인상적인 오렌 라비의 Her Morning Elegance. 제목처럼 아침이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그런데 상쾌하고 신선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아침이 아니고요. 아직 잠에서 덜 깨서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나른한 아침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나른함이죠. 집에서 깨자마자 방금 꾼 기분, 좋은 꿈을 다시 되뇌는 느낌의 그런 음악. 일렉 피아노 소리와 첼로 사운드가 정말 포근하게 잘 어울리는 오늘의 마지막 기분 좋은 기다림 음악입니다. She wears the sound of water makes her dream awoken by a cloud of steam. She pours a daydream in a cup, a spoon of sugar. Sweetens up, and she fights for her life as she puts on a coat, and she fights for her life on the train. She looks at the rain as it pours, and she fights for her life as she goes in the store with a thought she has caught by a thread. She pays for the bread as she goes. Nobody knows. Days.
stranger. She could love, and she fights for her life as she puts on a coat, and she fights for her life on the train. She looks at the rain as it pours, and she fights for her life as she goes in the store with a thought she has caught by a thread. She pays for the bread as she goes. "기다린다"는 말이 주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초조함이고요. 또 하나는 설레임이겠죠. 기다림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하다는 것은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기다림의 시간이 설렌다는 것은 이미 기다리는 어떤 것을 맞이할 기쁨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다가오는 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자, 이제 곧 있으면 봄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더욱더 싱그러운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악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